일하는 부분에서도 동기를 얻고 또 같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좀 많이 고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항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금 좀 말씀드립니다. 그 제가 저희 조카가 학교에서 저희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이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누는 것에 대한 이 배려를 통해서 서로가 같이 공존하는 학교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그 배우는 과정이 저희 어린 조카한테도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이 상호 간의 이 배려와 양보가 이렇게도 없나 예, 도무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모로 이 사안에 대한 이 정황에 대한 이 상황적인 부분은 2012년이 판단해 주실 거라는 부분을 강력히 믿고 이번에 선출되신 교육위원님께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김지현 수고하셨습니다. 토론의 장을 나중에 주체가 되는 의원님께서 나가실 의향이 있으니까
2000 시민들이 다 함께 보는 자리에서 예, 이별이께서 확정을 주셨기 때문에 요 서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우리 이천시 관계의 어른님분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받는 자리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천 시민이 판단해 주시고 이천 시민이 정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의회, 의회 장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. 그, 이 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 리뷰하는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천 시민의 판단에 의거해서 예, 상황적인 부분 논리 있게 제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1월 중으로 진행을 그러시는 거 어떠실까요? 이번에 괜찮으시겠습니까? 저는 이제 합답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1월 중으로 제가 취조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취조만 내는 거죠. 네, 위원장님 잠시만요.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. 예, 최대한 빠른 기회 내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소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잊지 않은 일을 했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변호님이 1월 중으로 그 기회를 함께 하셔가지고 이천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